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is a seashine. Is a seashine.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외부 세차를 전부 다 끝내고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 세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내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실내 풀 세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더러운 그 호레비 냄새 나는 차를 가지고 왔어요. 삼촌의 차를 가지고 왔지. 삼촌, 병든 삼촌. 네, 병든 삼촌. 너무 힘들어, 삼촌.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차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선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차 안에 있는 이 먼지를 가득 머금고 있는 매트를 먼저 빼줘야 돼요. 아, 필수지, 필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매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유, 내가 매트를 세척을 하고 올게. 그래, 하고 와. 자, 매트 세척을 하는 건 간단해요. 자, 내가 발을 밟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매트를 미리 넣어주고 카드나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자, 매트 세척기를 이용을 해서 세척을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씨가 오늘은 해가 좀 떠 있으니까 1차적으로 매트를 세척해 놓고 말리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실내 세차가 끝나기 전까지 그대로 말려주면 돼요. 웬만하면 어디 가서 털지 마시고 그대로 말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 보기 좋습니다.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아, 제 차례인가요? 예,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눈치가 없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 예. 청소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틈새 있는 먼지들도 최대한 제거를 다시 할게요. 틈새 있는 먼지들을 제거를 했답니다. 청소기로. 틈새 있는 먼지들 다 제거를 했는데 그래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어건 이용해가지고 틈새 있는 먼지들 싹 날려보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When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by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those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여기는 뭘 쏟았구나. 이게 뭐가 묻었어. 무슨 토를 했나 여기다가? 라면을 먹었나? 토 그거 같지 않냐? 난 안 만질래. 네가 만져.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먼지가 아니라 뭔가 액체를 흘린 다음에 뭔가 그 방치를 해뒀어. 굳어버린 자국이네요. 이게 뭐 토했나? 진짜 토 같은데 이거. 차에서 뭔 짓을 한 거야? 자, 일단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먼지들이 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디테일하지 못한데. 무슨 소리야? 뭔 바보 새끼야.
저희가 일단은 진공청소기하고 에어는 이제 카메라에 좀 소리가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작업을 하고 있을게요. 좀 이따가 다시 뵐게요. 안녕. 오케이. 자, 그리고 에어를 쏘실 때 보면은 이 틈새 사이는 에어로 불면은 이상하게 이 먼지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날아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브러쉬로 한번 건드려준 다음에 에어로 쏴주면은 깔끔하게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핸들 사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월들로 지나가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좀 불편하거나. 그래서 요즘 좀 디테일링 세차용품 아이템 중에 이런 장갑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이게 그 무슨 장갑이라 해야 되니까 정말 그 방한 장갑 같기도 한데 먼지를 훔쳐가는 이 자세히 보세요. 맞아. 이 올들이 먼지를 되게 잘 머금게끔 딱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지금 이 대시보드 사이며 이 틈새 사이며 정말 많은데 이런 걸로 문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묻어요. 아, 간단하게.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이템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져주거나 특히 타월이랑 손이랑 같이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좀 만지는 게 변태스럽긴 한데 자, 먼지들이 보면은 이 틈새들이 다 있어가지고 타월로 지나가기엔 정말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만지작 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글러브로 이런 구석 하면 정말 편하긴 편한데. 아이고. 야, 그걸 떨어뜨린 거 어떡하냐. 내 이름 실내에서 잘 싫어해. 내 덩치에 안 맞는다니까. 아유, 참 걸 잘했어요 지금. 스타렉스 같은 걸 갖다 줘. 스타렉스를 갖다 주면 너 혼자 하는 거지? 아니지. 그건 아니야? 만지작 하면은 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진짜 편합니다. 집 청소할 때 예술입니다 이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린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알수록 재밌잖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잖아 알면 알수록. 자, 저희가 이게 먼지는 다 제거를 했어요. 진공청소기와 에어를 이용해서 먼지를 다 제거를 했는데 근데 계속 지금 통화가루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신박해.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안쪽 유리를 한번 닦아보려고 해요. 근데 안쪽 유리를 닦을 때는 이런 유리 전용 타월이 있는데 이런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털이 없기 때문에 잔사가 남지 않아요. 잔사도 안 남고 이게 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질러도 털이 그 똥이라고 하죠. 털똥들이 남지 않는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품 뿌릴 때는 이렇게 이 유리에다가 뿌리면은 보여드려.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나눠 이렇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저 정도인데 막상 딱 본 사람은 이렇게 미스트로 탁 날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부분들에 다 묻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월에 직접 분사를 해서 안쪽 유리 같은 경우에 닦아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은 여기다 한번 뿌려놨으니까 이거 바로 한번 닦아야겠다. 됐어. 잘 닦아요, 안쪽 유리. 너만큼 잘 닦는 사람 난 못 본 것 같아. 실내 전문가야,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링 잡아서 맨날 안쪽 유리 담당이었대요, 막내여가지고. 그렇지, 막내여서 담당이었지. 니만큼 잘한 사람 내가 보질 못한 거야. 이게 안 보고. 야. 나가 신라 전문가인 거 알지? 예, 응? 알지?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 네. 뭐가 궁금해, 이제 뭐가 궁금해. 이제 이 플라스틱 보드 하나 닦아볼 건데, 타월은 그 뭐 다용도 타월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실내 전용 이런 타월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도 그 유리 전용 타월처럼 털 날림이 없어요. 털 날림이 없고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특히 이 하이그로시 부분 있잖아요. 쳐다보지 마, 이 기스라. 야. 특히 이 하이그로시 부분이나 이 LCD 기타 등등 지나갈 때 잔소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한 방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뭐 줄여준다 할까? 위험 부담이 좀 적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실내 세차하실 때 그 바깥에 거 이제 물악사 쓰시다가 그 물 묻은 그냥 그 걸레지 걸레 막타월에 걸레 들고 와가지고 안에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실내 이제 하이그로시나 좀 예민한 부분에는 무조건 소리 생겨가지고 오래됐고 탁 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이 플라스틱 보드 한번 닦아볼 건데 일단은 제품을 땡큐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이거는 약간 좀 폼 형식이긴 한데 이런 폼 형식 말고 스프레이 타입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이 타월에 직접 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 올인원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준비성이 조금 자연 모자라. 아, 정말 미안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런 분무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실내 스윙드 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뿌렸으면 압유리에 저렇게 튄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일을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월에 분사 후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거 유리 좋습니다보다도 편합니다. 아. 뭔가 일을 좀 줄여주기도 해요. 저거 유리 닦아놨는데 또 닦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닦을 거 아니니까 또 뿌렸지. 와, 양아치네. 네, 어쩌다 보니까 올인원 제품 먼저 쓰게 됐네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면 사용했으니까 면을 바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해놓고 이쪽은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을 했고 이쪽은 이제 세정제를 사용하고 조금 이따 다시 코팅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두 개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나눠놓고 반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정과 코팅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쪽을 닦아가지고 이쪽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치. 끝난 거고 이쪽은 세정제만 뿌렸기 때문에 다시 코팅제를 뿌려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올인원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정각 코팅이 한 방에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 코팅 면에서는 약간 그 지속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팅제를 발라서 코팅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분기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급적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제 붓에 발라주고. 아, 스펀지가 좀 많이 먹어서 잠깐만요. 아이고. 자, 여기서 마스킹 테이프를 떼볼게요. 놔. 손톱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띄워, 그걸? 자,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확실히 세정 올인원 제품하고, 뭐랄까, 세정하고 코팅제 따로 되어 있는 제품은 이렇게 좀 차이가 눈으로 봐도 좀 많이 납니다. 강도 차이 봐, 강도 차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느닷없지만 이게 이 내용이 좀 느닷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올인원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팅까지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실내 세제가 편해요. 그렇지. 대신에 좀 지속 기간이 좀 짧다는 거. 이 코팅의 지속 기간과 이 뭐랄까 좀 부드러움. 그리고 이제 태양열, 그러니까 UV 차단 효과에 특히 이제 자동차들이 해를 받으니까 코팅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아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정도 충분히 되고. 뭐랄까 무엇보다 일단 그 세차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잖아. 확실히 줄여주지. 특히 그치. 저처럼 이제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나 실내 세차가 좀 힘든 작업 중 하나예요. 그게 좀 이제 좀 시간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좀 간편해진다는 거. 대신에 광도나 좀 더 내가 좀 더 뭔가 실내 세차에도 뭔가 감성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정 따로 코팅 따로는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찢은 때들이 있어요. 옆에 이 앞쪽에 보면은 사람이 발로 찬 자국, 이 밑에도 찬 자국, 뭘 쏟은 자국 이런 게 좀 남아있다, 플라스틱에. 근데 그거는 타월 가지고는 잘 안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오렌지 껍질처럼 이 틈새 사이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브러쉬 있나요? 브러쉬가 저기요. 브러쉬 준비성이 없어서 어떡해. 아니 내가 감독님이 다 하네 혼자. 내가 여기다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야. 자, 웬만하면은 이렇게 찢은 때가 있는 부분은 타월로 아무리 벅벅 닦아도 나중에 만져보면 끈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세정제를 뭐 이렇게 브러쉬에다 뿌려도 되고 이 부위에다 뿌려가지고 거품을 내주세요. 아, 안 나네 거품이. 자, 사람들이 자, 하여간 이렇게 묵은 때 같은 찌든 때 같은 혹은 그 콜라나 커피 같은 거를 흘렸을 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하면 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드레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좋지. 그래야
어차피 내 옆에 타는 사람 누군가는 또 여기다가 발자국을 흘리거든요. 발 모양을 꼭 남겨요, 이상하게. 근데 코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기면은 아무래도 오염이, 재오염이 좀 덜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뭐 커피를 좀 쏟았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방호성이 생겨요. 그 물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물이 이 안으로 바로 스며들거나 찌들어가지 않고 좀 물방울처럼 남아있어서 좀 처리하기가 쉽다는 거. 아, 다시 세차할 때도 좀 더 간편하다.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드레싱의 장점은. 자, 이제 가죽을 해볼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이 가죽은 그래도 뒤에 사람을 많이 안 태웠나? 가죽 정도로 그렇게 더럽진 않네요. 삼촌이어서 이거 혼자 주행하는 시간이 많아. 아, 여자도 없잖아. 그렇지. 쾌쾌해, 냄새가. 아, 야, 너 너무 그런다, 사람한테. 가죽도 마찬가지로 세정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이 가죽이기 때문에 이 보호를 위해서 항상 코팅을 입혀주는 거는 제 생각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정말 사람 피부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뭐 좀 시간이 좀 남는다, 아니면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아, 오늘은 가죽을 해주자 하고 해줄 정도로 가죽은 좀 제가 보기에는 세차에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내 세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가죽이. 자, 저쪽은 올인원으로 작업을 할 거고, 여기는 세정하고 코팅을 따로따로 해줄 거예요. 일단 이 제품하고 이 인테리어 글러브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인테리어 글러브를 왜 사용을 하냐면은 이게 좀 더 까슬까슬하다고 해야 되나? 까슬까슬하지. 까슬까슬해가지고 이 가죽 사이사이에 있는 때들도 잘 벗기고 일반 다용도 타월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맞아.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영상이 있긴 해요. 자, 가죽 세정제에는 일단 다목적 세정제로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다목적 세정제는 기름기 때까지 싹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가죽의 수분을 다 뺏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가죽 세정제는 가죽을 세정해줄 때 이렇게 수분을 항상 머금고 있는 채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세정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죽은요. 승인! 예. 부서지겄어, 좀 살살해요. 예. 저는 일단은 걷어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저거보다는 좀 더 작업성이 어렵긴 하죠.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구멍이 있는 가죽 시키면 꾹꾹 눌러가지고 빼주세요. 내가 너무 많이 했다 하면은 꾹꾹 눌러가지고 나머지 유분을 좀 빼주시면 돼요, 수분을. 그렇지. 그래서 지금 동기는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오리널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사 후 그냥 문질러 주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그냥. 근데 아까 그 플라스틱 제품처럼 그렇게 그 광도가 많이 올라오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낌이 나요. 여기는 약간 좀 그냥 뭐랄까 야들야들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죽의 표면의 느낌이고 여기는 확실히 그 코팅이 된 그 미끄러움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마저 가죽 코팅까지 해보겠습니다. 가죽 코팅 할 때는 그냥 이런 어플이 있어도 되고요, 빵 패드가 있어도 되고요, 왁스에 쓰던 그 패드가 있어도 됩니다. 혹은 타월도 있어도 되는데 그럼 타월을 버려야 되니까. 어플리케이트를 이용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왁스 바르듯처럼 똑같아요. 그냥 문대문대 좀 냅니다. 그렇지. 이미 색감이 달라. 벌써 티가 나, 벌써. 이거 다 되면 좀 깨워줘요, 나. 네, 전화 드릴게요. 야, 방송하는데 자네요. 이렇게 내가 어둡게 가려버릴까? 자, 지금 해를 가려야 돼가지고. 자, 보세요. 색감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마스킹 좀 떼주시겠어요? 아, 예. 마스킹을.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아, 확실하게 나, 진짜 확실하게. 가죽 색부터가 다릅니다.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실내 아까 플라스틱 코팅도 마찬가지, 가죽 쪽 코팅도 마찬가지 해놓으면 정말 세차 그 이상의 느낌으로 달립니다. 그렇지. 아우, 살에 들렸어. 그리고서 자, 이렇게 코팅제를 제가 발라놓고 이게 굳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이 잔염물들을 우리가 고체 왁스나 액체 왁스 사용하듯이 똑같이 걷어내줘야 돼요. 그냥 타월로 그냥 이렇게 좀 걷어내주면 돼요. 유분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구멍 같은 데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없애주면은 웬만하면
다 걷어내진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번들거리는 맛이 좋아가지고 막 많이 바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근데 광도는 똑같이 나오고요. 사실 많이 바르다 적게 나오나. 이 걷어내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내 작업이 좀 더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월을 버려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내 옷에 다 묻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당량만. 항상 과한 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적당량을 발라주고, 이렇게 약간 해가 있는 건조한 날씨에서 좀 말려줬다가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간단하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자세 좀 자. 자, 오늘 일단 실내 세차를 하면서 저희가 뭐 실내 세차 방법 몇 가지랑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드레싱하는 방법과 올인원 제품의 좀 뭐랄까 좀 특이점? 차이점. 그러니까. 네가 방금 왜 말을 그래, 너는? 네가 말을 방금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실내 세차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 확실히 그 올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트한 광이 나면서 이 세차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 한여름에 솔직히 실내 그 뜨거운 게다가 검정차 실내에서 그거 하기 죽어. 아우, 땀나. 죽어. 아우, 사람이 죽어. 아우, 안 되지 근데. 뭐 물걸레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코팅까지 되다 보니까는 뭐 제어 연방지도 뭐 되긴 돼요. 그렇지. 되긴 되고, 그 뭐랄까 좀 손쉽게 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올인원 제품이 안쪽 전면 유리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만큼 유분기도 적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차 옆에다 꽂아놓고 더러웠다 하면 바로 타월에 탁탁 뿌려서 그냥 팍팍 해버리면은 간편하지. 정말 간편한 장점이 있고, 대신에 뭐랄까 이렇게 세정과 코팅이 따로따로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한 세정과 확실한 광택을 내준다는 거.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세정과 확실한 광택.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내 세차 방법도 여러 가지고, 사실 물걸레로 닦아도 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뭐 깨끗은 해지지 눈은 깨끗해지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그 영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세차에서. 가죽을 그냥 방치하면 이게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니까. 그렇지, 보기도 안 좋아요 나중에는. 그렇지, 해지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여름이 오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시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렇지. 많이 힘듭니다. 많이 땀나고. 아우, 땀 뻘뻘 흘려. 가죽에 뚝뚝 땀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힘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름 전에 미리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점점 자외선이 강해지기 때문에 드레싱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차량 유지 관리하기에는 정말 편해진다는 거.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좋지. 딱 날씨 시원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경고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간단하게 실내 세차 방법과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도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인사를 해, 인사를. 껄떡거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